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2022 대통령 선거와 함께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북도에도 정치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청주시 상당구 선거 재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 또 상당 구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새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간의 평안과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상당구 재선거에서 저에게 적극적인 성원과 또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주 상당구는 물론이고 충북이 중앙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이 되도록 또 여러분의 더욱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믿음직한 의원으로서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희망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당구에 복귀하셔서 이제 선거를 치르시고 15대, 16대, 19대, 20대 그리고 이번에 21대 이제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이 되셔서 5선 고지에 오르셨는데요. 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얘기라면 제 아버지도 5선을 하셨습니다. 아, 네. 또 아버지도 장관을 하셨고, 저희 그 집안으로 보면은 그 부자가 40대에 장관한 아마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식된 저의 입장에서도 요번에 제가 5선이 돼서, 아버지와 같은 5선 입지까지 오른 것에 대해서 네. 정말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더 옷깃을 여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 대전의 그 박병석 네. 의장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사실은 제가 재선할 때 초선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96년에 국회의원을 시작했고 그분은 2000년에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6선이 됐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로 보면 6선이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당의 입장으로 보면 저까지 지금 5선 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기사들도 그랬고요. 기대를 거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많은 활동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5선 국회의원으로 이제 국회 입성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지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말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이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네. 잘못된 정책 기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대로 제일에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크게 해야 될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는 제대로 된 정책 기조를 새 정부가 수립해서 가는데 제가 많은 또 조언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북에 지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해결하는 거에 제가 아무래도 다선 의원이고 네. 또 그동안에 저는 행정과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갖고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교섭을 통해서 우리 도민과 우리 또 청주 시민들의 여러 가지 권익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그 활동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네. 일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상당구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요. 사실 상당구가 충북에서 특히 청주에서는 정치 1번지라고는 하지만 지금 발전 속도나 뭐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사실 상당구는 이제 좀 낙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상당구의 발전에 더 많은 기대를 거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구가 낙후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인식들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네.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흥덕구와 비스름하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이런 입지를 하기에는 상당구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낙후됐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네. 내 삶이 정말로 여기서 지내기에 편안하고 행복한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당히 참 복잡한 문제로 엮인 게 이 원도심과 또 신흥 지역 간의 여러 가지의 또 이 마찰의 문제 또 도농이 같이 있다 보니까 도농의 상상의 발전의 문제 또 정치 1번지라는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런 프라우드가 있는데 이것을 충족을 못 시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네. 또 체육, 또 교육 이런 시설이 제대로 기반 시설이 갖춰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원도심도 고도 제한 문제가 지금 크게 걸려 있지만 또 신흥 지역으로는 방서지구나 또는 동남지구가 들어서서 그 지역이 미니 신도시로서 앞으로 제대로 된 우리 그 명품 신도시가 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낙후됐다는 것을 이번에 좀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상당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쪽에 조금 더 예산도 가져오고 또 그런 쪽에 시설도 갈 수 있는 데 좀 중점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시겠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대선 결과를 이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충북의 선거 그 투표 상황을 보면은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말씀을 뭐 다들 하셨고 또 기사에서도 기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번에도 상당한 표 차이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에 이제 표를 몰아준 상황이 됐거든요. 몰아주었다기보다는 이제 표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충북의 민심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도 뭐 충북의 신화라 그럴까요? 어떤 그동안의 전례가 깨지지 않았다. 네. 직선제 이후에 8번의 대선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충북에서 1등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비슷한 케이스가 제주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는 이번에 틀렸습니다. 우리 충북은 1등 한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이 전례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충북의 민심이 이번에 대선에서도 바로메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청주만 우선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4개 선거구가 있지만 3개 선거구가 거의 이번 국회까지 하면 20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제가 재선거 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서는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 청주에서도 한 8,400표 정도 이겼습니다. 또 충북 전체로 보면 5만 7천 표를 이겼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토탈 이긴 게 전국에서 이긴 게 한 24만 표 정도 되기 때문에 진짜 빙이에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진대도 있고 이긴 데도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5만 7천 표라는 그 도움을 윤석열 후보한테 줬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충북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여만 표 차이라는 것은 24만 표. 24만 표. 네. 상당히 이제 그 박빙이었잖아요. 그렇죠. 0.7% 포인트 차니까요. 진짜 네. 새벽 1시? 1시가 지났는데도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마 그 뜬눈으로 밤을 지새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소통과 화합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장점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선거 유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분의 배짱과 뚝심이 마음에 든다. 제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좀 안 되고요. 배짱과 뚝심이 그 정도 있으면 한번 이 나라를 맡겨서 제대로 이 나라를 좀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 한번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짱과 뚝심이라는 거는 대표되는 것이 그 조국 사건 문제 네. 또 두 번째는 1년 동안 그 법무부 장관을 했던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행태, 이것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끝까지 그 칼을 겨눈 적도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그런 배짱과 이 그 뚝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많은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풀어 나가야 될 난관이 많은데 네네. 그 정도라면 한번 맡겨볼 만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분이 좀 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뚝심과 배짱 때문에 배가 나왔으면 그건 괜찮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네. 아, 뚝심, 배짱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선거 공약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옮기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다가 그게 지금 상황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이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청와대와 또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아마 분명한 그 국민의 소통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금 뭐 용산의 시대라고 그러죠. 하여튼 광화문의 시대라고 공약도 걸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강한 그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조금 그래도 한 반년 정도는 좀 여유를 갖고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후에 그러면서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께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로 결정한 이상 저는 이대로 그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당선인이 확고한 의지로 이것을 결정한 이상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당선인의 입장을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 그 협치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네. 만날 수 있는 그 수렴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같은 것도 상정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당선인의 입장을 그 물려주는 권력을 물려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네. 네. 그 결정이 내려진 이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더 현명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서는 동선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청와대에서는 이제 동선으로 볼 때 원활한 소통이 조금 어려운 그 동선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보시나요? 용산으로 갔을 때 말씀입니까? 아, 청와대. 네.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어요. 청와대가 한번 대통령께서 들어가면 이게 구중궁궐이 되는 형태가 이런 인식을 많이 갖게끔 또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 나오는 게 낫겠다는 네. 생각을 가진 거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 그 집무실이 그 본관 2층에 있습니다. 근데 2층에 있고 비서실장부터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비서동이라 그래갖고 한 10분 정도 걸어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별도의 건물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진들이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형태의 그 모습을 좀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막상 이제 청와대를 옮기려니까 여러 가지의 그동안의 이제 안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벽에 부닥쳐갖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하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역대 정부가 공약은 걸었지만 성공을 못했는데 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은 분명히 이번에 그냥 처음부터 집무부터 내가 청와대 가서 안 하고 처음부터 우리 국민하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네. 어쨌든 뭐 그 분열이라든가 또는 불협화음 말고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 집무실 일 갖고 네.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소통과 화합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 지금 안철수 이제 전 대통령 후보가 인수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답하기 너무 힘드실까요? 예. 글쎄요, 뭐, 누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 같고 제가 언급하는 거는 상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인수위원회가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제가 IMF 97년 말에 터지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제가 대통령 인수위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경제 1분과. 네네. 그래서 IMF가 터졌기 때문에 뭐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경제 1분과 위원을 맡아서 해봤는데, 인수위가 두 달을 해도 굉장히 기간이 촉박합니다. 짧겠죠. 근데 이번 3월 9일 날 선거를 하고 3월 21일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5월 9일까지 가동하면 이건 두 달에서 또 열이틀이나 빠지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두 달 사이에 그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또 예를 들면 한 1년 내에 해야 될 거, 뭐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이런 거 구분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잘못된 정책은 뭐고 뭐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건지를 국민한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바싹 그냥 심하게 말하면 밤새서 일하지 않으면 인수위가 굉장히 시간에 쫓길 거다, 이렇게 보고. 아마 그렇지만 인수위가 뭐 지금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각오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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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방선거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상당수 선거구를 충북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거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충북 도당은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실 계획이신지, 도당위원장이시니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시민과 도민들한테 좀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도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된다. 네. 이런 점을 좀 홍보를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쪽이 지금 지사와 시장을 오래 함으로써 민주당 지방정부가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왔습니다. 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동안에 그분들이 해오신 그 잘못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열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 도민과 시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아, 그래도 수임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구나, 이런 인식을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역시 좀 그 새로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인물들이, 예, 좀 그 경쟁력 있고 활동력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진출하는, 예, 인재 영입이라고 할까요? 또 좋은 인물들을 이번에 공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젊은 분들을 인재 영입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변들의 이야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를 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다선이 의원도 있지만 초선 의원도 있어야 되고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우리 지방의회를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륜이 있는 다선 의원도 포함이 될 테지만, 네,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어떤 패기와 새로운 또 어떤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 신인이라든지 여성과 청년에게는 저희는 분명히 가점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가점을 줘도 여성 의원들, 그러니까 여성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이 정치하는 그 환경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 지금 사회 진출률이 높아졌다, 네,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그 하기 위한 환경이 아직 제도적인 거나 법률적인 거나 제도적인 그 제대로 된 정비가 좀 덜 됐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환경적으로 여성들이 그 활동하는데 조금 가서 해야 될 분야가 분명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보다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남성들이 많이 그동안 활동했던 분야에 여성들이 좀 진출하는 것이 좀 아직도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번에 선거 치르실 때 선전하신 여성 후보가 있으셨잖아요.
누구? 상당구에서. 아, 저 선대위원장 하셨던 분 말씀이. 네, 그 MZ 세대 무소속으로 나오긴 하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선전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뭐 아주 그 활동성 있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득표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6일 지방선거의 선거 지형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그 말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저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의 그 정권 교체는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당으로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번에 압도적 승리로 이기질 못했습니다. 뭐 신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0.7%포인트 차로 이겼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충북은 조금 더 많이 퍼센테이지로 이겼습니다만은 이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조금 그 자만하거나 조금 그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정책이나 좋은 인물들을 내세워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도록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당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깨가 좀 처졌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 6.1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볼 때 이제 6.1 전국 지방 동시 그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영입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충북의 경우 어떤 분들을 영입하실 건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또는 도전해보고 네.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실 것 같고 네.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구 조화를 이루는 공천을 하려고 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력 많은 분들은 제가 구태여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 나이만 갖고 그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 나이도 젊은 게 하나의 장점은 되지만 거기에 갖춰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새로운 그 어떤 사회를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생각을 갖고 그 한마디로 하면 그걸 뭐 젊은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갖춰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바치겠다는 열정과 희생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동안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기반을 좀 닦아온 사람이래야 됩니다. 아무 기반도 안 닦았는데 갑자기 공천 준다고 가서 당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교적 좀 젊은 분이면 아주 공천받기에 딱 맞죠. 그래서 네. 그런 신인들을 갖추려고 하는데 아마 요새 신인들도 되게 전문성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그런 전문성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정치 신인.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나운서 신인들도 요즘에 신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다들 이렇게 준비를 다 잘하는 네.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의 밟아온 어떤 그 노력의 여하, 또 세상을 얼마나 바꿀 것인지 열정 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네. 6.1 지방선거에서 충북의 승부처를 어디로 보고 있는가 이런 거 사실 말씀드리기가 말씀하시기도 승부처? 좀 불편하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는 네. 저는 저 다른 데 다 중요하죠. 어디 선거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충북의 곳곳에 다 선거 중요한데 이번 선거는 충북 지사를 누구를 그 소위 옹립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도민들이 과연 누구를 세울 것이냐는 네. 의사에 따라서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청주시장입니다. 아. 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중요하다는 말씀 가정하에서 네, 네. 그중에서 좀 강조를 한다 그런다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을 이번에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이번에는 그 저희가 차지를 해서 윤석열 정부와 같이 링크가 되고 또 저도 이번에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돼서 한번 충북과 청주를 발전시키는 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이런 사람이 충북지사로 당선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어떤 개인을 개인을 얘기하면 안 되죠. 하라고 그러냐고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네. 어떤 유형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역시 뭐 제도 그 지사 경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연 앞으로의 우리 충북에 자기가 그 4년 동안 임기 동안 또는 또 8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4년 8년을 내다보고 과연 충북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만약 경제 쪽을 본다고 그런다면 우리 이 충북의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이런 어떤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네. 구성되지는 않지만 자기가 지사나 시장으로서 우리 그 도나 청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떠한 청주나 우리 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우리 도민 앞에 제시해서 그거 갖고 저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형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우리 이 충북이나 청주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주시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주시장은 제가 우리 한범동 시장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 자꾸 그 불통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시장한테는 그래서 이번에는 청주시장은요. 그 이 도시의 발전에 대한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청주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시장이 네네.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 공천되는 분은 그 두 가지를 잘 겸비한 분을 한번 선정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혹시 충북 도지사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제가 뭐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우리 충북지사로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선에서 왜 충북 공약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지금 재선거에서 또 공약이 있으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가? 그거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약을 걸은 거는 다 같이 이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 공약이 이행되는 데는 시기차가 있을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약은 법률안을 바꿔야 되는 공약도 있고 네. 어떤 공약은 이번 새로 이제 지방정부가 들어설 도나 시하고 협의해야 될 그 공약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거는 국가 가서 예산을 좀 따와야 되는 이런 공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다 이 지그재그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이행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시차적인 걸 보고서 네. 다 같이 공약한 것은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행 또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 공약을 건 사람의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네. 네, 정우택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충북에 내건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조금 더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뭐 10대 공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그 지난해 12월 8일 날 우리 4개 그 충청권의 시도당 네. 위원장이 지난해 8월부터 매달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달 공약을 좀 이렇게 취합을 해 갔는데 우리 4개 시도당 위원장들 그 모임을 충청 대세라고 지은 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충청도가 있고 세종이 있으니까 세고 그다음에 세는 대세할 때 세는 세종이고 네. 대는 대전입니다. 그래서 충청 남북도에서 충청 대세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잘 지셨네요. 4개 시도당 위원장 모임을요. 그래서 거기서 취합한 거를 지난해 12월 8일 날 서울에 있는 공군 호텔에서 대통령 그 후보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우리 충북 도민회가 주최한 또 충남 도민회가 같이 공동 주최한 모임에서 건의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뭐 10대 공약이 취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청주의 충청 광역권 철도가 도심 통과를 네.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큰 아마 돈도 많이 들고 네. 이런 건데 아주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후보 입장에서 아주
꼭 자기가 하겠다 아주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한 두세 차례 여기 오실 때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행될 거로 보고요. 두 번째 큰 거는 제가 도지사 할 때도 강조했던 거지만 이 교통의 요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우리는 다행히 청주공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항을 잘 활용하면 굉장한 그 우리 이 청주나 이 충북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가 그 두 번째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우리 충북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그 공항으로 안내를 해서 공항의 현재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거를 브리핑했고 우리 도에서도 담당 국장이 나와서 또 보충 설명도 하고 또 시민단체 대표들도 모여서 네. 거기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도 이렇게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공약이 대표적인 걸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충북에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신 편이죠? 아, 당연합니다. 네. 이거는 이 메가시티 문제는 우리 충청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지도에서 그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는 데 그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메가시티 기능도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네.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이것도 제가 국회에서 많이 챙길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선 국회의원이신 건데 사실 그동안 충북은 도세가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뭐 그런 그 결과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네. 지금은 뭐 대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충북이 아직 많이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 국회의원이 8명밖에 안 됩니다. 경상도는 65명이나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 가면 충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구도 3%밖에 안 되고 땅 면적도 3%, 3%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뭐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금이나 이런 자원이 많이 나오는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경쟁력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 사람에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쪽 같으면 좀 제대로 국회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의원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또 일할 줄 아는 의원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 정치인의 소신입니다. 네. 또 다른 분야도 많은 분에서 이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충북의 앞으로의 그 활동은 우리 이 사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많은 인재와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도세가 약하다는 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글쎄요. 5선이신데 어떻게 좀. 스위스가 말이죠. 유럽 지도 보면 유럽 한복판에 박혀 있습니다. 스위스 나라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위스가 뭐 국세가 작다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1인당 소득도 높고 또 거기는 뭐 정밀 산업도 발달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경쟁력을 많이 키워서 요소요소에 많은 우리 충북의 인물들이 포진돼 있고 또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은 네. 충북을 만들면 저는 훌륭한 우리 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22일 날 국회의원 되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주와 같은 조정 대상 지역도 그 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신 건가요? 이건 제가 이미 제가 선거운동할 때 공약을 걸은 사항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못한 거 정책을 들으려면 부동산 정책이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27번, 8번 정책을 발표했어도 부동산 값만 폭등하고 또 세금은 폭탄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부동산 관련 문제에 따른 세금 폭탄이 지금 굉장한 그 위협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저 상당구도 좀 들어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던 분이 신규 주택을 샀을 경우에 이것을 예전 같으면은 저 3년 일반 지역 같으면 3년 내에 팔면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 지역은 1년 이내에 1년이니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대출 규제도 묶이고 또 이
주택시장이 많이 경직화되어 있어서 1년 이내에 팔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년 내에 못 팔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지역하고 똑같이 3년으로 해서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시도록 네. 그거를 제가 3월 22일 날 했으니까 의원 되고 제가 10일 날 후보 등록을 했 아니 저 국회의원 등록을 했으니까 제가 12일 만에 했으니까 빨리 한 거죠. 네. 네. 좋은 개정안 공약 사항입니다. 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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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좋은 공약들 아니 공약 사항들 네 그리고 개정안들 많이 발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경제학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모르셨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네. 뭐 이런 그 중소기업 활성화 관심이 좀 많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충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크게 얘기하라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사할 때도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태여 내 자식들을 서울 안 보내도 우리가 좋은 회사들이 여기 포진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건설 쪽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 SOC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뒤늦게 조금 SOC 예산을 최근에 좀 늘리고는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우리 충북에 필요한 뭐 교통이라든지 이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SOC 사업이 제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을 따와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시간이 어느새 다 흘렀습니다. 네. 오늘 그 좋은 말씀들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5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 하시면서 충북의 발전도 많이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 또 상당 구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존경하는 상당 구민 여러분 또 청주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도민 여러분 이번에 재선거에서 당선시켜주신 그 뜻을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지만 남은 2년 동안 제가 맡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충북의 현안 문제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하루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특히 번지는 이 그 코로나 현상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청주시 상당구 재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우택 충북 도당위원장 모시고 다양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